안녕하십니까? 가사관리사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수납과 또 정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청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맛있는 식재료 선택에서 보존까지, 그리고 주방의 수납과 손질도 전문가답게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장보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재료를 잘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식재료의 보관법, 식재료에 따른 그 보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서는 보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리고 뭐 주방의 수납, 편리하게 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설거지와 손질에 관한 부분, 그리고 쓰레기, 지난 시간에도 재활용에 대한 부분 얘기해 봤는데, 재활용되는 것은 정확하게 분류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방 수납 같은 경우에는 식기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꺼내기 쉽게 수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분류를 정확히 해주셔야겠죠.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냄새 없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장보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식재료를 골라서 장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식재료 보관 습기가 최대한 적고, 이제 확실하게 밀폐 보존해서 식재료를 보관하고, 그리고 조리기구를 항상 깨끗이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기본적인 손질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주방 수납,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기 편리한 주방으로 싱크대 아래쪽이나 싱크대 주변 수납을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도 이제 신선하게 손질해서 맛을 보존해서 조리를 했을 때도 항상 이제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요리를 할수 있도록 미리 손질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방 수납 같은 경우에 식재료나 조미료는 꺼내기 쉽게 분류해서 하고, 야채는 위생봉지에 넣어서 신선도를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는 사실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지 말고 적당히 사용할 양만큼 구입해서 최대한 빨리 바로바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식재료 고르는 장보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식재료 이미 정확하게 잘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꽃봉오리가 짙은 녹색으로 작고 촘촘한 게 좋겠고요. 시금치는 이제 녹색잎이 선명한 것이 싱싱하고, 뿌리가 색이 선명하고 싱싱한 것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꼭지가 녹색이고, 그리고 뭐 껍질 같은 경우에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오이는 녹색으로 윤기가 흐르고, 가시가 돋쳐 있는 거, 그리고 끝에 부분이 단단한 것이 좋겠고, 가지 같은 경우에는 꼭지 딴 부분이 신선하고, 만지며 가시가 따갑고, 꽃받침이 말라있지 않는 것이 신선한 것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라색으로 윤기가 흐르는 게 좋은 거겠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알이 꽉차 있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있는 거, 고추는 거무스름하지 않는 거, 희망은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있는 것, 호박은 묵직하고,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싹이 난 부분에 감자의 그 독성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싹이 난 감자는 싹을 반드시 제거하고 조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껍질이 얇고 시들지 않은 감자가 좋은 감자겠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껍질은 윤기가 흐르고 갈색을 띠고 있고, 머리 쪽에는
싹이 안 난 것이 신선한 거고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끄럽고 색이 짙은 것이 신선한 당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 같은 경우에는 탱탱하고 윤기가 흐르는 거, 순무는 싱싱하고 색이 선명한 거, 고구마는 단단한 것, 참마 같은 거 경우에도 묵직한 게 신선한 거고요.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백만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중량감이 있고 갓이 밀집해져 있는 버섯이 좋은 거고요. 팽이버섯은 갓 부분이 희고 작고 단단하며 싱싱한 것이 좋겠고 키가 가지런한 게 좋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두툼하고 봉긋한 거, 새송이버섯은 대가 희고 단단한 게 좋은 거고요. 앙송이버섯은 둥글고 단단한 것이 좋겠고 육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소고기는 윤이나고 선명한 붉은색을 띠며 지방 부분에 하얀색이 흐리지 않고 선명한 것이 신선한 거고요. 결이 곱고 탄력이 있어 보이며 거무스름하지 않은 거, 육즙이 빠지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겠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은 우선 선명한 핑크색, 푸른빛을 띠지 않는 것, 그리고 지방 부분이 깨끗한 흰색인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육즙이 빠지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겠고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윤기가 나고 크림색으로 투명감이 있는 지방과 껍질이 있는 닭고기가 신선한 닭고기겠습니다. 다진 고기 같은 경우에 깨끗한 엷은 핑크색을 띠고 지방 같은 경우에 투명감이 있는 흰색을 띠는 것이 다진 닭고기로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뭐 윤기가 흐르고 통통한 생선이 좋겠는데요. 눈 부분도 투명하고 이제 흐리지 않은 생선이 신선한 생선이겠습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초롱초롱하고면서 겉에 이제 색깔이 투명한 다갈색을 띠는 오징어가 신선한 오징어겠고요. 새우 같은 경우에도 싱싱하고 투명감이 있고 탱글탱글한 것이 신선한 새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보관법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뭐 야채류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에 싸서 비닐이나 지퍼백에 넣어두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뭐 대파 같은 경우에도 뭐 잎과 줄기 부분을 나눠서 구분하면은 지퍼백에 보관하면은 요리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심을 도려내고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채워서 그리고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상할 수 있는 그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빨리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깻잎 같은 경우에도 그 줄기를 젖은 키친타올로 싸서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넣으면 좀 더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근이나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지퍼백에 넣고 세워서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눕혀두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올바른 보관법 방법이 되겠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 쓰다 남은 거는 이제 내부로 꽁꽁 잘 싸서 보관하시면 좋겠고요. 감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식재료를 보존하는데 뭐 신문지나 비닐봉지, 랩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육류, 어패류, 계란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가 맛있을 때 잘 보존하시는 게 좋겠는데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입하신 후에 빨리 요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용할 양만큼 조금씩 나눠두는 것을 습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실 양만큼 따로 랩핑을 해서 보관하시면은 좀더 신선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겠고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그 계란홈에 그 계란의 좁은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냉장고 계란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에 미리 손질해두시면은 더 보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야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데쳐서 식힌 다음에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나 뭐 연근, 당근 등의 야채들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데친 후에 완전히 식히고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한 빨리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용할 만큼 뭐 밥이라든지 생강, 파 같은 것도 랩에 싸서 이제 사용할 만큼 나눠서 냉동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밥을 이제 밥솥에 하면은 밥을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먹을 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그 냉동 전용 용기에 따로 보관을 해서 그렇게 냉동실에 넣어두면은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냉동실에 있던 밥을 꺼내서 그렇게 한 그릇씩 깔끔하게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식재료들을 필요한 양만큼 나눠서 보관하시면은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린 거나 조미료 차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적은 곳에서 이제 완전하게 밀봉한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역시 그 밀폐용기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뭐 파스타 면 같은 경우에도 밀폐용기에 넣어두시면은 넣어서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에도 쌀통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거나 물기를 완전히 제거된 페트병 같은 것도 이제 깔때기를 이용해서 쌀을 담고 그거를 이제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렇게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쌀벌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냉장고에 그렇게 페트병을 이용해서 보관하시거나 아니면은 두꺼운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 냉장고 야채실에서 보관하시는 방법이 올바른 보존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나 빵 같은 거를 보관하실 때 보통 냉장 보관들을 많이 하시는데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랩핑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더그 나중에 그 꺼내서 다시 먹을 때좀더 맛있게 원래 상태와 비슷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냉동 보관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자질구리한 그런 것들은 바구니를 이용해서 수납을 하셔가지고 보관하시면 되겠고, 비닐봉지 같은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서 수납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사용할 때 이제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야채는 꼭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존을 해주시도록 하시겠고, 그리고 냉장고를 잘 사용해서 절전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냉장고 자체를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두시면 효율적으로 냉장고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절전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너무 식품을 많이 채우면 냉기가 순환이 잘안 돼서 적당한 틈새를 유지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텅텅 비어 있으면 문을 열 때마다 그게 잘그 냉기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빈 플라스틱 통 같은 거를 이제 적당하게 배치하시는 것도 그 절전하는 좋은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 다이얼 같은 것도 이제 온도를 적당히 날씨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은 이제 냉장고의 온도가 또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냉각을 시키신 후에 냉장고 안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전 시간에도 뭐 설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설거지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덜 지저분한 것부터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름기가 묻은 식기는 기름을 닦아내고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손으로 이제 설거지를 하기도 하지만 그 식기세척기라는 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식기세척기도 올바르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식기세척기로 세척을 하더라도 이제 남은 반찬이나 이제 음식물 같은 거는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식기세척이 끝났는데 식기 건조기 안에 계속 넣어두면은 또 그릇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넣어두지 않고 식기세척이 끝난 후에는 식기들을 꼭 빼주시고요. 그리고 건조를 막기 위해서 그 식기가 마르면 잘 식기 세척기로도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건조를 막기 위해서 그 바로 씻지 않을 경우에는 식기들을 물에 담가 두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릇 국바닥에 남아 있는 물을 빼버리고 꺼내면 주변 그릇이 젖지 않기 때문에 국바닥에 남아 있는 물도 깨끗이 털어 주신 후에 꺼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실 때도 그 식기세척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식기세척기를 깨끗하게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꼭 식기세척기에 그러니까 식기를 넣기 전에 꼭 한 번씩 헹궈주시고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 재활용은 기본이겠고요. 그리고 그 수거일이나 시간 같은 거를 잘 체크해서 쓰레기를 내놓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분들이 피해 보실 일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집 밖이라도 이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거일이나 시간을 잘 체크하시고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깨지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에 꼼꼼히 싸서 이제 깨지는 물건이라고 이제 주의를 표하는 그런 문구를 좀 큼지막하게 써서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에도 이제 뭐 라벨 같은 걸 떼고 깨끗이 씻어서 이제 찌그러뜨린 후에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료캔 같은 거나 페트병 같은 것도 이제 그 다른 재료인 거는 제거를 하고 라벨을 떼고 그 다음에 헹군 후에 좀 이렇게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찌그러뜨리고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용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되는 줄 아시는데 스티로폼이 아닌 두부팩, 그리고 알루미늄 용기, 반투명하거나 투명한 계란팩이나 냉동식품 접시는 폴리엄화 비닐재이므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수선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간단한 수선 그리고 의류, 소품, 손질 같은 거는 가사 관리사라면은 이제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선 집의 수선에 대해서 살펴보면 꼼꼼하게 청소하시면서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셔야겠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것 같아도 철물점이나 또 전용 부품이나 도구를 구입하면은 의외로 간단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DIY 용품을 찾아보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의류나 제품 손질 같은 경우에는 재봉 도구와 소품의 손질 도구를 갖추어 두시면 좋겠고요. 철 따라 옷을 꺼내 입을 때에는 옷을 점검하시고 또 손질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선 같은 경우에는 벽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맞는 것을 재료로 이제 수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못이나 핀 자국 같은 경우에는 그 펜형 충전재 같은 걸로 또 손쉽게 수선이 가능하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 벽의 흠집 같은 경우에도 그 보수용 벽지를 덧대어서 수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마트에서 소량씩 그 작은 벽지 같은 것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룻바닥에 흠집이 났을 때에는 이제 크레용 타입의 보수제를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 흠집의 직각으로 메워지도록 칠하시고요. 그리고 넉넉히 칠한 후에 열기가 있을 때 그 판판한 걸로 삐져나온 부분을 긁어내고 천으로 닦아내면은 흠집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잘 메꿔지기 때문에 이런 보수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마룻바닥 낙서 같은 경우에는 벤진으로 이제 꼼꼼하게 천에 벤진을 천에 묻혀서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나는 아세톤 같은 거를 대신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주거용 세제를 묽게 타서 또 소량을 섞어서 물로 닦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를 떼는 방법은 우선은 스티커 제거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제를 충분히 바르고 드라이기로 말린 후에 스티커 접착제가 남지 않도록 천천히 떼주시면 되겠고요. 형광등이나 전구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다 되기 전에 어떤 제품인지 그런 종류를 잘 파악하시고 최대한 미리 준비해놨다가 달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셋이 안쪽에 생기는 이슬 맺힘 현상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대책으로는 우선은 페니터 등 수증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1시간에 한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세탁물을 실내에서 말릴 때는 제습기를 틀거나 일시적으로 에어컨에 드라이 운전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고, 이슬 맺힘이 심할 때는 시판하는 이슬 흡수용 테이프나 유리창 단열 시트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틀과 고무 패킹도 이제 먼지를 잘 제거하시고 손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살펴보면은 우선 타일이나 샤워기 같은 부분은 우선은 그 좀 지저분하거나 이제 흠집이 나 있거나 하면은 그 샤워기 그 헤드 부분을 교체해 주는 방법도 좋겠고요. 타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이제 마모되거나 좀 망가진 부분에는 타일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커버를 해주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화장실을
추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기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세식 변기 구조는 변기 버튼을 누르면 배수구를 막고 있는 변기 고무가 열려서 탱크 내에 물이 변기로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탱크 내에 수위가 내려가면서 부자가 내려가고 볼탑의 밸브가 열려 급수가 시작되고, 그 후에 물높이가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변기 고무가 닫혀 배수구를 막아 물이 안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탱크 내 수위가 올라가면 부자가 올라가 불탑 밸브가 닫혀 급수가 멈추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변기의 그 물량을 조절할 때도 그 무거운 것을 그 안쪽에 같이 채워넣으면은 물량이 줄어들어서 또 물이 절약되기도 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 변기에 물 내림의 그런 구조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탱크 안쪽도 항상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변기의 문제를 살펴볼 때 우선은 물이 안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물탱크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물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물이 배수관보다 위에 있는지 또 물이 배수관보다 위에 없는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단추 달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봉구르기 같은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리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의류 수선은 직접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발도 이제 손질과 수선을 할 수 있는데, 신발장 안에 손이 잘 닿는 곳에 그 구두 손질 도구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 안에 손이 잘 닿는 곳에 넣어두시고, 그 구두를 꺼냈을 때 바로바로 그 이용해서 닦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신발을 좀 오래 신거나 하시는 비결은 매일 똑같은 신발을 신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구두 같은 경우에도 오래 신으시려면은 이제 여러 신발을 같이 병행해서 신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두 솔이나 구두 약, 그리고 구두 광택을 내는 천 같은 것들을 갖춰두시면 좋겠고요. 부츠 같은 것도 특히 보관할 때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잘 신문지 같은 거나 뭐 헝겊 천이나 뭐 이런 걸 딱딱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에 넣어서 잘 보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젖은 구두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말려야 되는데, 우선 신문지에 펼쳐서 젖은 구두를 놔두고 수건으로 꼼꼼히 물기를 닦아준 후에 신문지를 구겨서 신발 끝까지 채우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천천히 말리고, 완전히 마르면 신문지를 빼고 구두약을 10개 펴서 바른 다음에 광내는 천으로 닦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죽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지를 제거하고 크림 마른 천으로 닦아주시면 되겠는데, 요즘 그 피형용 크림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크림을 이용해서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말고 천에 묻혀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죽백의 흠집 같은 경우에는 그 보습 컬러를 천에 묻혀서 조금씩 문지르면은 그 15분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마른 천으로 닦고 마무리하면은 그 어느 정도의 그 보수는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브러쉬라든지 뭐 눈썹 브러쉬 이런 것도 그 화장품 같은 걸 이용해서 클렌징 크림이나 뭐 이런 걸로 깨끗하게 닦아서 말린 다음에 뽀송뽀송하게 유지시키면 되겠습니다. 헤어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항상 깨끗하게 제거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깨끗하게 빛을 관리하실 수 있게 뭐 이쑤시개 등 같은 걸로 그 틈새에 있는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에 다음에 사용하실 때에도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은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용 천으로 자주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부드러운 천으로 자주 닦아주시면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재질별 손질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은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씻고 물기를 잘 닦아내고 은 제품 전용 천으로 닦아준다. 그리고 연마제가 들은 전용 클리너나 치약으로 가볍게 닦아 제거하실 수 있겠고요. 작은 흡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거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는 중성세제를 적당량 녹인 미지근한 물에 담가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문지르고 물로 헹궈 물기를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작은 용기에 액세서리를 넣고 알코올을 살짝 붓고 5분 정도 방치한 후에 가볍게 흔들어서 꺼내고 휴지 위에 그 알코올을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땀이나 화장품 물에 약하기 때문에 몸에 착용한 후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고요. 고온이나 직사광선이 드는 장소나 과도하게 건조, 다습한 장소에서의 보관은 피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경도가 높은 보석은 중성세제를 적당량 푼 미지근한 물에 담가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문지르고 물로 헹궈 물기를 잘 닦아내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아쿠아마린, 가넷 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드러운 보석이나 섬세한 보석은 물을 대지 말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는다. 에메랄드, 오팔, 대모각, 호박, 산호, 터키석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면 되고 낚싯줄이 꼬인다면 스팀다림이나 드라이용품을 살짝 떼면 바로 잡힌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안경점 지나시다 보면은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밖에다 준비한 곳이 많은데요. 집에서 세척하는 방법은 심하게 지저분한 경우에는 중성세제를 묽게 탄 물에 담가 놓고 물로 잘 헹군 뒤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알코올 렌즈 코팅막이나 비누나 알칼리성 세제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렌즈 코팅막이나 수지가 벗겨질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살림 기술을 살펴보면은 뭐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났을 때 그리고 뭐 태풍에 대한 대책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우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개를 잡아 빼고 그리고 호스 또는 노즐이 불이 난 곳을 향하고 레버를 꽉 쥐고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진이 났을 때는 요즘에 저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는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그 대피할 수 있는 그 문 이동 경로를 확보해 두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머리나 이런 데를 방석이나 이런 걸로 막고서는 아래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화재가 났을 때는 당연히 먼저
재빠르게 신고를 하시고 또 소화기를 사용하셔서 불을 진압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태풍 시에는 뭐 화분 같은 게 만약에 밖에 있다면 그런 것을 안쪽으로 들여놓고 뭐 창문에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아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자메이카 같은 데 지냈을 때가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꼭 태풍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창문에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태풍에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방범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열쇠로 잠그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 우편함이나 화분 밑에 열쇠를 놔둔다. 여행할 때는 부재중 전화에 언제까지 집을 비우는지 녹음해둔다. 문과 문 사이에 틈새로 빗장이 보인다. 현관 창문 열쇠는 각각 한 개다. 현관 안쪽에 체인이 달려있지 않다. 담 정원수 베란다의 발판이 될 만한 것이 집 가까이에 있다. 창문에는 특별히 방범 대책이 없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리스트 중에 혹시라도 두 개 이상의 항목이 포함된다면 바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두 개 이상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방범 대책을 세우는데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까운 곳에 갈 때도 열쇠로 잠그셔야 되고 화분이나 우편함에 열쇠를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가족 수만큼 열쇠를 각자 보관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는 이제 열쇠보다는 그 번호키 도어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번호가 이제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재중일 때 굳이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재중이라는 걸 뭐 남겨둘 필요는 없으시겠고, 그리고 문과 문 사이 틈새가 있다면 이것도 이제 틈새를 막으셔야 될 것 같고, 그 현관 안쪽에 체인이 달려있지 않다면 체인도 설치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판이 될 만한 것을 집 가까이에 두는 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리고 창문에 방범 대책이 없다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문에 그 고리나 그 도어 장치도 꼭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혼자서 집을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우편 택배라든지 뭐 무슨 조사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제 의심을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거나 이제 확인을 확실하게 하신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리고 뭐 요즘에는 많이 뭐 세콤이라든지 이렇게 가드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집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방범에 대한 주의와 대처법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는 취사를 위한 올바른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들과 또 식재료를 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수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 이제 구입 이제 올바른 식재료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답게 또 깔끔하게 이렇게 잘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선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이제 전문가를 요하지 않는 그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올바른 도구나 그런 거를 사용해서 또 요즘에는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은 그런 방법들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렇게 간단한 업무는 직접 수선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수선 같은 경우에도 미리 좀 연습을 하셔서 전문가답게 수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사 업무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은 내용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